자, 아직 뭐 음식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있어요. 겨울 노래 베스트 5위 공개합니다. 아니, 알려주는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별 30일. 별 선배님. 아, 별, 별, 별. 따가라, 따가라. 30일. 12월 30일.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게 나지 12월이라고. 야, 별의 데뷔곡. 맞아. 이 데뷔곡이었죠. 데뷔곡이었죠. 그리고 이제 별 씨가 그 다음에 나윤관 씨랑 안부라는 노래를 나윤관과 서로 이제 썸을 탈 때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했었죠. 안부는 네. 헤어진 노래예요. 미안합니다. 예. 썸을 탈 때가 아니라요. 미안합니다. 이혼진, 막 이혼. 아니 이번 퀴즈는 간식이 뭐예요? 네? 간식. 간식 주세요. 아, 기대돼. 기대돼. 아무도 내장탕. 랜덤 랜덤 가랬어. 야, 이건 먹어야 된다. 이건 먹어야 된다. 발레리나 댄스 빨리 이거 시끄러워. Do your pirouette in rhythm with your aching heart. 각자 그 가래떡을 찍어 먹는 게 뭐 찍어 먹어요? 저 조청. 조청. 조청이네. 아니에요. 틀렸어요. 뭐예요? 뭐예요? 가래떡에 제일 맛있는 거는 뭐예요? 김을 싸 먹는 거예요. 김. 아. 여기 김 하나 주세요, 양반님. 진짜 하나, 아니 진짜 하나 보게, 맛 보여줄게. 어떤 게 맛? 김을 싸 먹는 거. 돼 있는 거. 아, 자, 그럼 뭘 맞춰야 이걸 주는 거예요? 네, 퀴즈 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이번 퀴즈는 스케치북에 적는 겁니다.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가 보다. 나 이 노래 몰라. 어떤 커플이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던 12월 31일에 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1일은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오케이. 제한 시간 30초. 시작. 오케이, 렛츠 고. 30초는 안 되죠.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다시 한 번. 아, 내가 뭐 할 길을 못 알아듣겠네. 나도. 헤어졌는데 또 뭐야? 누가 만났다고? 아, 산수네. 31일 날 헤어졌다고? 31일 날. 12월 31일 날 헤어졌다. 이 사람은 그날 100일이었다. 100일째가 된 거였죠, 31일이? 네. 근데 문제 뭐예요? 1일은 며칠일까요? 아, 이 사람 만난 지 1일이요? 네. 아. 아, 좀 헷갈리네. 31일이 100일. 9월 달이에요? 네. 자, 10초 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지. 아, 내가 10월일 것 같아. 자, 5초 전. 4, 3, 2, 1. 펜 놔주세요. 네. 네. 오케이. 아, 가보자. 나 몰라, 나 몰라. 나 진짜 가보자. 모르겠어요. 야, 너 진짜 모른다, 야. 1일. 1일. 이 언니 자신 있어요. 저 이과생입니다. 와. 이게 몇 월 며칠일까요? 10월 8일. 어? 어? 뭐야? 100일인데? 아, 나랑 비슷해. 아니, 아니, 아니.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랑 비슷해. 나랑 오케이. 비슷해. 계산 과정은? 네, 바보 되세요. 100일이었잖아요. 12월 31일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일을 거슬러 내려갑니다. 아, 네. 31일. 12월은 31일까지 있고요. 11월은 30일까지 있어요. 그쵸. 그리고 10월은 31일까지 있죠. 똑똑하다. 그럼 이걸 더하면 92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아직 8일이 못 질라. 그럼 10월에서 8은 더합니다. 10월 8일. 아니, 8을 빼야지. 10월에서. 빼야지. 빼야지. 8을 빼야지. 8을 빼야지. 여기 안 돼. 왜 뺄까? 빼야지. 빼야지. 왜 뺄까? 100일이니까. 아직도 몰라. 자, 공개. 귀엽다. 자, 전 틀렸어요. 9월 21일. 왜 어떻게 했어요? 무슨 날짜인지 모르고 저도 이거 나름 생각했거든요. 30, 31, 30. 이걸 생각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틀렸다니요. 9월 20일이 똑같아? 9월 달이에요? 아니지. 아, 내가 10월일 것 같아. 자, 5초 전. 4, 3, 2, 1. 펜 놔주세요. 네. 아요. 아니, 둘이 헤어진 거예요? 뭐예요? 아니, 둘이 헤어진 거 아니고서 날짜가 똑같을 리가 없잖아. 오답이라면 오답을 베꼈었네요. 어, 진짜. 좀 봐. 과연? 좀 봐. 10월 8일. 아, 똑같아. 계정이랑 똑같아. 잠깐만, 내가 보기엔 이거 커플 짝기 게임이지. 어, 벌써 커플 짝기 게임인데 헤어진 날이 똑같아. 나 완전 틀린데.
자. 몰라겠다. 아니 나는 이게 계산 문제 아닌 줄 알았어. 심이야? 어? 넌센스야? 아니 넌센스인 줄 알았어. 넌센스. 뭐야? 그게 이게 넌센스. 이 사람의 1일은 난 12월 1일이라고 그랬거든. 왜? 아~ 이 사람의 1일은 그냥. 그러니까 아~ 이 형은 이 형은 뭐로 하냐면 그렇다면 12월 31일이 100일인데 1일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11월 1일. 이 사람의 1일은 언제냐고 그랬잖아. 이거 아니야? 논센스 아니야? 오케이. 자. 좋아, 그다음에. 10월 5일. 10월 5일? 과연? 그냥 계산 잘못. 무슨 기념일이에요? 9월 달인 거야. 10월 29일. 이거 아무도 못 맞출 거 아니야? 9월. 아, 9월 달. 조세호 씨. 9월 저는 사실 계산을 안 하고 예전에 10월 31일 100일인 적이 있었어요. 헐! 갑자기? 너는 맨날 고백을 해. 그래서 아, 그때 기억이 정말... 나면서 저희가 1일로 한 날이 바로 9월 23일입니다. 아... Hey, Lord, it's me. 12월. 약간 1일인 거죠? 1일. 질문인데 진짜 사랑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True love인가요? 23일날 균유와 1일로 약속을 하고 네네. 오빠. 오빠. 어? 그다음 뭐야?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저는 23일날 보니까 9월 23일 나오더라고요. 자, 남성희 씨. 아, 저는 9월 22일. 아, 22일. 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이제 22일이에요. 8일. 손가락 8일 빼서 뼈로 날짜를 세잖아요. 맞아. 31일, 30일, 31일, 요게 9월은 30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90이잖아요. 여기 3개 더하면 90이니까 8개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30에서 8을 뺀 나머지 숫자. 오, 22. 근데 빼면은 0이 되고 1일이 시작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좋으시다. 근데 아니야. 8이 맞아요. 22일이 맞아요. 이렇게 아니지. 23일부터가 1일이 아니야? 아니죠. 궁금해. 자, 정답 지금 풀이하신 분 중에서 정답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 그렇지. 한 명 우리 아니야. 이 와중에 봐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한 명 있다. 정답자는 12월 1일입니다. 결국 넌센스. 넌센스 맞지? 9월 22 혹은 23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둘이 둘 중에 하나라고? 아 진짜. 아, 야 진짜. 그녀와 함께한 날 우리는 이때가 1일이라고 했는데. 조남지대. 자 답은요? 네 가래떡 드실 분은 지금 한 커플이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인 12월 31일에 헤어졌대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1일 다시 말해서 이제 첫 번째 만난 날은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숫자가 큰 거 저렇게 100 정도 되면 숫자가 크잖아요. 암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렇게 큰 숫자를 보면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숫자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확 줄여. 뭐 2든 3이든 4든 상관없어요. 그냥 3 정도 해볼까요? 자, 지금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31일. 자,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야. 이 3에서 1로 올려면 아, 3을 빼는 것이 아니라 3보다 하나 적은 2를 빼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9월 마지막인 9월 31일에서 7만큼 앞으로 가야 되니까 30에서 7 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23일이네. 9월 23일. 아, 9월 23일이 저 커플이 처음 만난 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죠? 9월 23일입니다. 아, 그 날부터 세나 봐. 23? 24? 오, 대박. 그게 1일이니까. 그렇지, 그게 1일이니까. 진짜로? 아니, 하신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풀어봤어요. 아, 상상연을 많이 해요. 네. 아, 좋겠다. 와, 잘했어. 김에 싸먹어. 아, 김이야? 김이야. 어우 맛있겠다.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아니지. 야 그래도 한입 먹고 밑에 거 이제 꿀 먹으려고요. 아니 꿀을 먼저 먹고 김을 먹으면 맛이 없나? 그래요? 그럼 김을 먼저 먹어요? 여기 뒤에서부터 먹을까요? 벌이나 꼬여라. 떨어뜨려. 야 진짜 곰돌이 푸 같다. 곰돌이 푸 같아 지금. 고소한 냄새가 여기서. 아 김이. 김하고 이거. 김이야 지금. 아, 김에 가래떡이 맛있어. 조청이에요? 조청이야.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맛있겠다. 아. 한 문제 더 갑시다.